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미국의 금리 안정과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일단 27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 0.56% 강세 흐름 269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0.69% 오름세로 87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유가 증권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또 한번 물량을 빼내고 있습니다. 어제에도 소폭의 매수세, 그렇게 시장에 영향력이 없었는데 오늘은 297억 원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만 동반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이 137억 원 순매수, 개인이 158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9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은 16억 원 소폭의 매수 흐름, 개인이 24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 미증시 훈풍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업종 상승률 가장 상단에 올라가 있고, 또 민테크 상장 이슈로 전자장비와 기기 업종 플러스권, 손해보험 업종도 올라갑니다. 반면에 식품과 우주항공과 국방, 화장품 업종은 마이너스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시세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대표주가 좋습니다. 네이버의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영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4,393억 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네이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주가는 현재 1.75%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가 19만 2,2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덩달아서 카카오도 2.38%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4만 9,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도 좋은 흐름 기록 중입니다. 간밤에 애플이 1분기 실적을 공개했죠. 아이폰 매출이 1년 전보다 10% 이상 감소했지만 시장의 우려 수준을 상회하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6%가량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우리 시장 아이폰 관련주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에 하나증권에서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에 들어갈 경연성 회로기판 매출 증가로 2분기에 유의미한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 13.04%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19,940원 거래되고 있고요. 더구전자가 3.15% 오름세로 9,160원, LG이노텍이 4.7% 상승 흐름, 현재 거래가 23만 4천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 밖에 LG디스플레이가 1.73%, 프로텍이 1.78% 올라갑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도 오늘도 역시나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AI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공정에 차세대 유리기판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오르던 캠트로닉스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으로는 필옵틱스 4%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3만 2천원이고요. JNTC가 보합, YC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조정 흐름, 33,350원 선 지나가고요. SKC가 1.76% 오름세로 11만 5,900원, HP테크놀로지가 0.71% 강세 흐름 보이며 3,5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BM 관련주입니다. HBM 관련주도 장 초반부터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AI 시대 개화에 따른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개발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HBM 관련주 중에서는 레이저셀이 2.3% 강세 흐름 연출 중입니다. 12,960원. 그리고 DIT가 0.85% 오름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0.95% 강세로 현재 거래가 26,5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1.46% 상승권 2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YC캠은 지금 하락 전환되면서 1.76%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3,350원 선 지나갑니다.